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지금 잠시 그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양력을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아, 예. 네. 들어겠습니다. 누구신지 소개를 좀. 2시 반으로 됐기 때문에요. 예. 지금 올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206TV 오고 계신다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현재 인천 연수구 을 지역 선거 무효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을 추측하고는 못했고, 또 이 중에는 또 다른 소송도 관여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인천 연수구 소송 대리인으로서 저는 석동현 변호사이고요. 저는 박태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이 다 근무처도 다르고 소속도 다른 가운데서 지금 이 선거소송에 어떤 그 문제의식과 의분을 느끼고 함께 지금 뛰고 있는, 말하자면 이 연합군입니다. 지금 지난 6개월 가까이 참 어느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열정과 또 이 필기를 가지고 지금 선거소송 통해서 4.15 총선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무효 소송 그 계략을 지금 나중에 말씀하실 건데, 지금 소송이 한 몇 건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관여 법원에 대법원에 접수된 게 지금 현재 뭐, 그다음에 소송 취하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인천의 연수구에는 또 예, 소송을 해체 선거 무효 소송을 뭐 했다가 취하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가장 최근의 통계이 언론에서 확인한 통계는 125건입니다. 125. 처음에 소송 제기되기는 137건이었습니다만, 12건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취하가 되었는데, 125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거의 그 투표지 등이 지금 보존된 곳이 지역구가 25군데이고 정당 투표지, 비례대표 투표지가 또 보존된 곳이 단 6~7개소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들이 관여하는 소송에 다른 소송의 진행 사항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바웃 통계, 대략적인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당까지 해서 한 30개소 정도가 지금 투표지가 보존이 되어서 재검표가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선거소송을 계속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어서 단 한 곳도 실제 재검표까지는 지금 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인천 연수구 을 지역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론 준비기일을 연 것이 현재까지 지난 4.15 총선의 그 선거소송에 대한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한 재판의 유일한 그런 진행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몇 시죠?
27분입니다. 이봉규 TV 오셨나요? 이봉규 TV.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네. 28분입니다.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그건 뭐 너무 뒤에 이제 본론적인 소개입니다만, 그 단적으로 말해서 증거 인멸이 계속 그 벌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이게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오늘 기자들 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도 지금 여기 외국의 어떤 선거이지만 워낙에 언론에 뉴스가 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어떠한 뭐 투표 조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섰다고 보는 미국에서도 지금 정말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숫자의 지금 투표지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뉴스들이 상당히 좀 신빙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어떤 그 선거의 어떤 그 조작,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것이 어떤 먼 얘기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셨죠? 지금 막 들어오신 분이 어디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그 캐시프로. 네. 아, 캐시라고요. 30분이 됐어요. 2016TV 오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사모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랬어요. 2016TV 오셨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먼저 여러 가지로 요즘 뭐 뉴스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유튜버님들도 굉장히 바쁘시더라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인천연수구을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을 도와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현재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지금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재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또 대법원에 대해서 강력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님들 간단히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고태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 소송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서너 분이 더 계십니다. 박주연 변호사 계시고요. 또 인천의 권오용 변호사가 계시고요. 충남 천안의 이동환 변호사가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몇 분이 더 계십니다만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4.15 총선 직후에 전국에서 약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난 5개월 이상 거의 방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9월 하순경에 와서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3개 지역에 대해서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린 바 있고요. 그 가운데 인천 연수구을 지역에서 지역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달 23일 변론 준비 기일을 한 차례 열은 것이 전부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 이후에 다음 기일이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은 그동안 이번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서도 많은 이 선거의 결과의 왜곡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신양과 증거를 제시한 바 있고 또 그것을 보다 더 철저히 입증하기 위한 감정 신청도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이 이와 같이 변론 준비기를 한 차례 연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선거 무효 소송의 본 변론 기일 지정과 또 철저한 재검표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순히 선거에서 패한 측의 단순한 푸념이나 발목 잡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엄연히 허용된 합법적이고 합당한 불복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선거 직후에 곧바로 다 노출이 되었고 이러한 이상한 흔적에서 우리들의 의심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소송 대리인단은 4.15 총선 당시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에서 매우 정교하고 상당한 정도의 유령 투표지 투입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합리적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하루빨리 재판에서 확인이 되어서 국민들의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또 우리의 이 선거 문화, 선거 제도가 정말 올바르게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전체 선거 소송 진행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인천 연수구 을의 소송 준비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 사례의 비교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이어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번 4.15 총선 전체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유승수 변호사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전체의 선거 무효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낚시. 제가 이럴까봐 유튜브만 하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20여 건의 소송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갈래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갈래라는 것은 이제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송의 그 원고에 따라서, 그리고 또 소송 대리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좀 구분을 구태하자면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민경욱 후보가 원고로서 제기한 연수구 을 선거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소송상의 절차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진행된 곳이 바로 연수구 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한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전체에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기독자의 통일당이 원고가 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소송 또한 일곱 분의 변호사님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 또한 그 기독자의 통일당의 소송 대리인단으로 들어가 있고 고영일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명규 변호사님 등 총 일곱 분이 다시 또 그 기독자의 통일당의 원고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에 그 큰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20여 명의 그 후보가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제기한 그래서 총 한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또 선거 무효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또한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뭐 박주현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소송 진행의 그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연수을 선거 무효 소송과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이렇게 두 군데가 좀 컨트롤이 가능하고 좀 진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서로의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전체 4월 15일 있었던 제21대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대법원은 총 3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부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떠한 법률상의 규정이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마도 각 부마다 그 담당하고 있는 그 선거 무효 소송 중에 하나씩을 뽑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3부 대법원 3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글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 절차가 진행된 곳은 10월 23일 날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부에서 지정했던 그 각 선거 무효 소송은 실제 어떠한 준비 명령이 한번 나왔을 뿐이지 그 뒤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이야기는 대법원 전체로 볼 때는 단 한 건의 소송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재판을 열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대법원이 4월 15일 날 있었던 전체 120여 건이 넘는 선거 무효 소송을 대하고 있는 태도이며 지금 그 진행에 대해서 노력이나 어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유독 단 한 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 재검표 절차든 증거 방법이든 이러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시에 제기된 소송이고 또 모두가 다 거의 비슷한 이번 그 사회적 총선에서의 인위적인 조작을 선거 무효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방법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입증 방법 또한 충분히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 그 방법들은 당연히 중첩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소송만이 단 한 번의 재판을 열은 것이 바로 현재 대법원이 제21대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진행 경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의 그 진행의 협력 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또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연수구 을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수구 을을 상대로 비례대표 그러니까 기독자의 통일당이 원고가 되어서 진행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연수구 비례대표 증거 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수구 을의 어떠한 재검표든 증거 방법에 있어서는 동시적으로 당연히 두 개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저희가 재판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이유지만 저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선거무효소송 그러니까 지금 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련되는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다음은 지금 우리
소송 대리인 팀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지금 또 일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께서 인천 연수구를 소송의 어떤 그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이 전망,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제가 연수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그 앞서서 우선 한론점을 그 유정아 변호사님께 먼저 좀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기한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어긴 부분인데요. 유정아 변호사님 말씀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그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이 있는 날로부터 수소법원이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컨대 연수구의 경우에는 11월 2일에 모든 재검표와 모든 결론이 났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서명과 뭐 감정신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단 한 번의 그 준비기일만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는 요청을 하면 뭔가를 이제 소송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찌 보면 벽에 부딪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변호사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고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세 개의 사건만 진행해서는 도저히 이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 사안들 이외에 지금 다른 지역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우리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쁘고 각계 전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타 지역구 사건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며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수구 을의 경우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매달려서 진검 승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법원이나 선관위에서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이곳을 꺾을 경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검승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명이 정말 한 10여 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지금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때까지 지금 말씀을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자기 표기를 분해해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수구 을 지역의 개표 상황표 그 이미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왜 기일을 잡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최선 다하고 있구나 이 부분 하나만은 꼭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23일 날 처음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너무나 지연된 절차였지만 저는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재판부 변론 준비 기일에 김상환 대법관이 나오셨는데요.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준열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재판부가 신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때까지 너무나 지연해서 연검만 해도 그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 저희들 소송 대리인 앞에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소송 대리인 혹은 원고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 소송의 성격상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가벼이 저버릴 수 있느냐. 그 점을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없는 권한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국민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권자인데 자 지금 그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은 원래 오늘이 지금 11월 9일 그 기자회견 날인데 그때 이날 재검표를 하겠다고 사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검표를 하겠다. 그럼 전제가 뭐냐? 저희들 소송 대리인단은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하나도 되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재검표가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미국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리걸 보트를 세야 되지 않냐. 합법적인 표를 세야 된다. 재검표라는 게 다시 표를 세는데 그럼 합법적인 표를 세야 된다. 그러면 합법적인 표와 불법적인 표를 가릴 게 필요하다. 저희들은 당시에는 유효한 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표.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다 간단하게 리걸 보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소송 대리인단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합법적인 표를 세려면은 그 표가 합법적인 표인지 불법적인 표인지를 가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증거조사가 없이 그냥 개함해서 세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합법적인 것을 가리기 위한 증거조사로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신청했었고 그게 진행이 안 됐었고 그날 그 고충과 그 애로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병행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날짜를 11월 9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해서 뒤에 잡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그때 선관위는 아주 오늘 하는 거로 작심을 하고 온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재판부와 사전 교감이 있는 것처럼 미리 말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증거조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9일에서 미루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뭐가 있었냐 이거죠. 그게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배포한 이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 진행 내역인데 그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된 걸 보시면은 재판부가 액션을 취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날 약속했던 바 우편 투표 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저희 소송 대리인단이 사실조회 증거 신청의 한 방법이죠. 이런 질문사항을 내고 이런 문서를 내달라 하는 그걸 보내주지 않고 있다가 그때 촉구를 받고 보낸 것입니다. 그게 10월 23일 이후에 한 유일한 행동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나 신의를 어그러뜨렸다는 거죠. 그때 이것만이 아니라 뭘 해주기로 했냐면 투표 전산 장비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선거에 너무나 많은 전자장치가 쓰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소프트웨어 도미니언이라는 프로그램이 불법 그 조작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국내 감정인으로 하자 했습니다. 서버는 너무나 본체고 너무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도 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국제 감정, 국제적인 이 경험을 해본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촉탁해서 하자 그랬지만 선거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국내 감정인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절차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감정 신청서까지 저희는 일주일 뒤에 곧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의를 너무나 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연수을에서 비례대표 부분과 같이 재검표를 하자는 부분, 보관도 연수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같이 하는 것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 피고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과 소송 내에서 사실상 그 취하고 있는 입장이 완전히 그 배치되고 일반 공중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선관위는 떳떳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늘 밖에 나와서는 말하지만 가장 간단한 표를 세는데 그러면 또 QR을 보는데 비례대표 거랑 같이 보자. 연수을에서 한 곳에서 그걸 못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부터가 안 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사전투표를 우리가 하면 항상 문제가 많은 곳이 지금 사전투표 아닙니까? 사전투표에 투표지를 두 장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투표지도 받고 지역구 투표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투표지 QR과 그러면 정당 투표지의 QR이 부응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받은 거니까.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이 뭐랄까요? 상처에 소금 부은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그게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다운벨럿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도 찍고 밑에 하위 선출직도 찍는데 이게 부응이 안 된다. 30%나 부응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의 사전투표에서 어떤 사람이 지역구만 찍었고 정당투표는 찍지 않은 비율이 10%나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당장 의심이 가겠죠. 10% 사람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증거보전을 지역구 증거보전을 갔을 때 원래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판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간 판사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의 명령과 그 집행문을 어기고 그 선관위의 사무국장이 몸으로 막아서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2주가 지나서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만을 보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였냐면 온갖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고 투표함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리고 투표함 기재가 되지 않은 투표함들이 발견되고 사후에 부정 조작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비례대표지가 원래 부정 때문에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보전을 못하게 했다가 뒤에 보전 오기 전에 급히 사후 조작을 더 추가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금 현재 동시 재검표를 강력하게 지금 못하겠다고 나오는 데서도 더욱 의심을 증폭시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비례대표지와 동시 재검표조차 못하면서 여론은 어떻게 몰아가냐면 재검표하기로 했는데 뭐 오히려 미루는 거는 원고 측들 아니냐는 그런 터무니없는 여론 몰이까지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중이 이런 세부적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을 기화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죠. 자, 선관위의 그런 행태와 이 정부 측의 그런 행태가 그 너무나 부당하지만 중심을 잡아야 될 법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는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너무나 극히 대조적이고요. 지금 며칠밖에 안 된 미국 대선에서 법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당장 재검표 명령에 들어갔고 또 법원이 일부 표를 제외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에 당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법정 기한 지나도록 우체국에 사실 조회 하나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 거죠. 우리 국민들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해서 이런 행태를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과 법관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자기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 책임을 회피할지 몰라도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강력하게 법원이 할 소임을 눈치 보지 말고 다 하라. 복잡한 고려를 하지 말고 다 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소송 대리인단 오늘 그런 절차 촉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감정 신청과 관련해서 전자 그 선거 전산 장비에 대해서도 사정이 어떠냐면 피고는 그 선관위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계에서 핵심인 노트북은 임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회피하는 거죠. 임차한 거기 때문에 돌려줬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자기들한테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는 전자개표기 본체는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지우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선관위가 한편으로는 공중에게 시연을 하고 대외 언론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고 언제든지 다 밝힐 수 있고 했는데 언제든지 밝힐 수 있다던 선거 전산 장비 하나도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공식적인 감정의 대상으로 내놓은 게 없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 다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오직 남아있는 것은 시민들이 몸으로 지킨 구리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몸으로 육탄으로 안 막았으면 그것마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리 것도 시민들이 지켰지만 안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드나들었습니다. 그럼 관계자들이 드나들면서 그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가 다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과 감정이 필요한데 해주지 않고 법원은 뒷짐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제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그 12월 8일인가요?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논란의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을 미국이 해결해 가는 동안 우리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법원의 수치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국민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만 해도 11월 9일 벌써 그날 그 안을 들고 왔다가 미룬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모든 절차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신의를 팽개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행태가 묵과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 대리인단 및 국민들은 향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마지막 촉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점잖은 기자회견 방식으로 촉구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 한계가 있겠지요. 더욱 강력하게 촉구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면 정말 그 뒤에 남는 보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조사, 재판 과정 촉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10월 23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선거무효 소송은 그 입증 책임이 원고, 그러니까 후보자인 우리들, 후보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냥 호의적으로 뭐 얘기하듯이 국가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이 입증하는데 원고가 입증하는데 그냥 협조를 좀 잘해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당연히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고인 선관위가 먼저 그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즉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입증이 반대되는 증거들을 우리들이 제출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행정소송입니다. 저희가 유독 문제 삼는 부분은 사실 그와 같은 재판부의 잘못된 견해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피고인 선관위가 바로 아무 말도 없다가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던 피고 선관위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피고 선관위가 이 책임은 입증 책임은 모두 다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접어두고 빨리 수개표 합시다. 예, 수개표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수개표를 하자라고 당연히 그냥 숫자만 세는 수개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법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 수개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증거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동안 수개표만 했을 뿐인 거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수개표만을 증거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껏 5개월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증거 방법도 하지 않다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유독 수개표만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마치 부응이라도 하듯이 피고가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빨리 수개표를 해서 이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피고가 한 말이라고는 딱 그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법원이 지금 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관위와 무슨 교감을 나누면서 그들만의 이야기만을 듣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저희에게는 이미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의견 교환, 사전 교감은 사실 증거 보전 단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증거 보전 단계에서부터 원고 또는 후보자, 국민들이 신청한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 선관위가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기각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버 전산 장비가 바로 증거 보전되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조력이나 아니면은 법원의 어떠한 사전 교감 때문에 여태껏 증거가 그렇게 훼손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거 무효소송 본안을 진행하면서도 지금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과연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선거의 명부에 대해서도 이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피고가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피고가 제출을 했고 그 내용은 공개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재판부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하러 재판을 합니까? 그 자료를 원고가 제대로 볼 수도 없다면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자파일의 형태냐 아니면 물리적인 어떠한 종이나 이런 형태냐라고 묻자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저 자기네들이 살펴보고 재판부가 살펴보면 그 내용대로 그냥 원고에게 알려주면 그 내용대로 그냥 재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거인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증거보전을 받아주지 않는 그 틈을 타서 투표지 분류기 점검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선거인 명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무소에 대한 통신사실조회는 별게 아닌 것처럼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소송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선관위의 이야기만을 들어서 이 상태를 방치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인멸을 해오고 있는 것은 하나 둘이 아니라서 정말로 나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언급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통합선거의 명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서버 이전 명목으로 서버를 훼손했습니다. 사전투표소 CCTV를 다 가렸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검증을 차단했습니다. 투표함 위에 파란 봉인지를 일률적으로 제거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투표지 관리대장, 이동대장이 없고 CCTV는 연속되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의 배송 기록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외장 노트북을 인차했다면서 반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운영체제까지 지우고 보철덩어리인 그 투표지 분류하는 그 장치만 그대로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뻔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밝히자고 하는데 QR코드의 발급 원리가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봉인 도장 및 봉인 테이프 관리 대장이 없습니다. 그 훼손된 것은 이미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인멸이 계속되는 법원의 방조로 인해서 적어도 방조, 나아가서는 공모일 수도 있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송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10월 23일 날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변론 준비기일은 뭐냐, 변론기일은 뭐냐 이렇게 궁금함을 그때 당시에도 표하셨습니다. 저희 소송 대리인단 또한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대법관 또한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변론 준비 기일이니까 그렇게 지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격의 없이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변론 준비 기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몇 시간 동안 피고가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빨리 재검표를 해서 끝내자 이 얘기만 했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한 어떠한 증거 방법에 대한 절차 이행도 대법원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다. 어떠한 이유냐? 변론 기일은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와서 보셔야 되고 적어도 증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공개 재판의 원칙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변론 준비 기일은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책략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론 기일을 열자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변론 기일을 열어서 대법원이 어떠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든 그와 같은 모습을 국민들이 모두 낱낱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은폐를 계속하는 그러한 피고, 선관위의 태도가 계속되고 그것을 방조하는 태도 또한 국민들이 낱낱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 교환 끝에 대법원이 어떠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 어떠한 불공정한 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변론 기일을 열어서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되고 적어도 녹화, 녹음, 그리고 중계방송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 앞서서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은 변론 준비 기일을 열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변론 준비 기일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충분한 서로가 의견을 다 교환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변론 준비 기일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송 대리인단은 이미
10월 23일 제1회 변론 준비기일 이후에 변론 준비기일 지정신청서를 냈고 변론 기일 지정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저희가 공정한 재판이든 불공정한 재판이든 이 재판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낱낱이 알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 변호사가 참 아주 참 성품이 참 점잖한 선비형이었는데 지금 6개월 지금 선거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투사 이미지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이만큼 지금 선거소송이 선거의 어떤 그런 부정 조작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 참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응답을 하면서 다시 네. 가급적 중복적인 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우방송입니다. 예우방송입니다. 예. 이 선거, 부정선거는 지난 5구 대선 때도 이렇게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끄다가요. 그 재판 도중에도 몇 번씩 연루했습니다만은 선관위가 좀 나와서 다 인정하고 그게 사실이 맞느냐 하고 인정하고 이랬던 것도 한번 다 이긴 걸로 알았는 것도요. 다 무시되고 나중에 와서는 기각한다고 딱딱 잠깐만 두드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런 실태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거요, 저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아예, 밝힐 의지가 없는 겁니다. 법원하고 선관위가 똑같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저들 다 그런, 이런 식으로 기간만 벌어주고 나서, 그 선관위가, 그, 해명을 해야 되고, 이만큼 불거진 의혹이 있으면은, 아니라는 입증을 선관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네들도 뭐 법관입니까? 그 선관위는, 공정한 제, 저 그걸 임무를 다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피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 군림하듯이 하고 말이죠. 이거 우리가 무슨 잘못한 죄인들처럼 말이지 이러고 너들이 다 입증해라. 이런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 알고 들고 일어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건 이거대로 하대요. 결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지경이 이룰 수 있다는 예상을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미국 법원에다가, 이번에 트럼프 부정선거 있는 이참에 미국에도 같이 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민경욱 의원님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해가지고, 변호인단하고 상의를 하겠다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신경을 좀 쓴 게 미국 법원이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로 나온다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부정선거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냥 같이 논해지고 미국에서 말하자면 오토 원비어처럼 엄청난 앱수를 아예 전관 선관위 원장 뭐 아니면 조혜주, 양정철, 뭐, 미국의 중국의 시진핑, 이래가지고, 그에게, 손해배상금까지 같이 청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의 문제의식은 저희들도 100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지금 미국, 지금 재판 상황과는, 뭐, 그렇다고 동시에 재판하기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국제조사단, 국제감정단의 이 지금 증거재판 참여를 주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 미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선거재판 상황이 우리 재판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전국형 박완석입니다.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아까 선관위 직원들의 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훼손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도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가 일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치하는 어떠한 교감이 있었다는 식의 이러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저희가 몸으로 느껴왔고 그리고 또 증거보전 단계에서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시 한번 증거 보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라든가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 보전을 신청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전산 장비들에 대한 증거 방법은 조속히 채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떠한 점검 사업 또는 컨설팅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증거 인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 가처분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러한 과정에서도 인멸의 결과가 있었다면 그 인멸의 결과를 소송상으로 현출하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인데요. 덧붙여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저희들이 강하게 의심하는 그런 디지털 조작 등 이런 부분이 선관위 직원들 전부가 다 이렇게 공동으로 인식하고 같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절대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거나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관위 직원들 중에 정말 이러한 조작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 지금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직원들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원들에게 정말 저는 내부 그 제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양심적인 그런 내부 지목, 저희들이 익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이 유튜브 방송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에게 정말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잠시 표현했습니다. 네, 미디어웨이인데요. 네. 그 이번 선거 재판이 민사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피고가 국가기관인데 입증 책임이 그 우리 원고에게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대법원 판례상 그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는지 뭐 그 입증 책임의 분배가 되는데 원고에게 상당 부분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판례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 다시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상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결국에 행정소송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는 이미 유권자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의 한 형태로서 그 유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 그 또한 명시적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대법원이 이미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아까 이야기한 민중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제기한 것은 직접 당사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민중소송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반대 해석상으로는 후보자가 제기한 것은 직접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항고 소송이라면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법성에 대해서 이름 입증이 된 경우에는 반대되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기한 그 선거 무효 소송은 사실 적법성에 대해서 피고가 입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입증 책임이 없지만 이 선거 무효 소송 선거가 부적법하다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설사 입증 책임의 법리까지 우리가 구태여 꺼내지 않더라도 지금의 입증 책임은 당연히 피고에게 그 적법성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부연을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원고가 다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고 측인 선관위 측에서 이 선거의 전 과정이, 투개표 과정이 정말 적법하고 정확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피고 측에도 입증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다,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강력히 호소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단순한 법리적인 그거 외에도 소위 선관위 당국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선관위가 정말 이 부분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오히려 선거 관련의 전반적인 그 과정을 다 뭐든지 공개하겠다는 자세로 또 전산 장비도 정말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두 너희들이 살펴봐라는 정도의 그러한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원에도 그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정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관위가 이제 저희 원고 쪽이 다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된다는 법리적으로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리 또한 행정소송 그 법리에 따라서 그 피고에게 우선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할 때 하셨던 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온 감정 전문가, 전문가에 대한 감정은 법원이 선정하는 그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으나 우리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도 내세우는 전문가 공동으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증거보존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객들을 하더라도 지금 증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훼손이 됐다고 얘기하시니까는 그 증거로서의 신뢰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장비의 어떤 증거 보존 신청을 다시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디지털 장비 관련해서는 구리 선관위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구리에 지금 시위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디지털 장비도 증거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점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선거 전산 장비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그 밀접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투표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스캔 이미지가 된 부분인데 원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성이 확인되면서 제대로 보존이 됐으면은 사후 조작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투입된 부분은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사후 추가 조작에 대해서는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 이번에 그래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라는 세 곳에 대해서 그 명령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단순 수개표가 아닌 것처럼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덜렁 USB에 담겨진 형태로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원본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피고 선관위는 그 원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다 말살해 버린 거죠. 노트북도 팽개쳐 버리고 투표지 그 본체 자체도 모든 프로그램 지워버렸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문명국가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밝힐 수 있을 수단을 스스로 다 파괴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공중에 띄워놓으면 자기들은 결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명국가적인 논리로 보면은 자기 결백을 밝힐 걸 파괴해버린 그 사람이 수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표지 이미지 파일조차도 현실은 그렇다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신청을 처음에도 했었고요. 저희들은 6월에 이미 했습니다. 6월 초에, 6월 9일날 감정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해줬던 것이고, 그걸 보다 정교하게 하는 감정 신청을 또 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그게 지워지고 원본성이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확인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국가 기록으로, 공적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가장 최소한으로 역사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보다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제사회에 보내서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아마 국제사회는 그런 일을 자행한 피고와 국가기관에 대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공적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그런데 그런 의미를 두려워해서인지 안 해준다는 거죠. 그것마저 지금 안 해주고 그냥 모르쇠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재판부에서는 그거는 증거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재판부에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빵상대 구멍이 났다든지 공인지가 지금 뭐 도장이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다시 뭐 붙였던 자국이 있다면 그때 재판 법관도 가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보여드렸고 사실 서면에서 너무나 강조가 많이 된 부분이어서 서면을 뭐 보신 걸 전제로 한다면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재검표와 달리 그래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QR코드 대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된 것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우리 단순 개수 말고. 그런데 QR코드 문제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QR코드 대조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QR코드 생성 원리에 대해서 기준 확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부터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는 감정 신청 형태로 더욱 확실하게 내라 했기 때문에 냈는데, 역시 내라 하고는 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23일 결론기 준비할 때 재판부의 반응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어느 정도는 의심을 가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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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BJ 콜입니다. 지난번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임하면서 선거 때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단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본은 공론을 분열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서 이제 이때까지 정황상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재판을 소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론을 분열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쪽이 굉장히 감성적 접근을 하는 거라 보여지고, 사실 법조인이라면 증거로서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실라 TV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난번 그 첫 재판 때, 일부 선관위에서 증거인멸을 한다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된 노트북 운영 체제를 뭐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그 USB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일부 훼손을 인정하는 등의 증거 인멸이 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또 확인이 된 내용이 입찰 공고 내용 중에서, 조달청 입찰 공고 내용 중에서 그 투표지 분류기 점검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서버 점검 사업, 그리고 뭐 사전투표 발급기 점검 사업, 개수기 점검 사업, 이렇게 이번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증거들 중에서 이런 이제 뭐 오프라인적인 그 증거들이 아니라 온라인적인 전산적인 그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꾸준히 그 증거 보전이 신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런 내용이 뭔가 증거인멸이 되는 듯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입찰 공고 내역도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그 증거물들을 뭔가 변조를 가하는 듯한 그런 사업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소송인단 측에서는 이런 전자적인 부분에 있는 증거들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모든 이제 법적인 소송 중에서도 이런 중요한 이 전자적인 이 장비들에 대한 증거 보존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멸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변호인단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지 다른 국민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협조를 해주면 더 좋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선거 전산 장비에 대한 증거 보전 그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15 선거 직후부터 이건 디지털이 문제되기 때문에 서버가 증거 보전해야 된다고, 서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증거 보전 신청이 여러 차례 받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안 해주기 때문에 민사소송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기각하는 걸 무릅쓰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한 그런 증거 보전 신청 노력이 한 다 합치면 10건 정도 될 겁니다. 10건 정도를 다 기각시키면서 못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천청사 이전할 때에도 필사적으로 그 기일을 잡아달라고 뭐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내면서 사진 찍어 보내고 하면서 했는데 역시 모른 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전산 장비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그 투표지 보전 신청 낼 때부터 같이 낸 겁니다. 그래 같이 냈는데 오프라인적인 것만 받아주고 이 디지털적인 것은 일체 받아주지 않았는데 법문상에 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자는 법에서 함부로 넣지 않고 유사한 것들을 다 포괄하지 않을 때 넣는 건데, 등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 투표록 기존 이것만 딱 보전하고 디지털 부분은 뭐 법문에 잘 없다는 식으로 다 기각하면서 이 사태가 이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무슨 방법이 있느냐. 사실 지금도 인멸을 의심케 하는 행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과천에서도 그 과천청사 때도 그랬지만 강제로 6탄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보존하려고 노력하나 그것을 끊임없이 훼손하는 그런 공적 기록이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공적 기록들을 통해서 그 중립적인 판단을 받을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조금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희 변호사들은 그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당연히 다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러한 증거 보전이든 아니면 증거 방법을 신청하든 아무튼 신청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결정이라는 걸 내려야 되는 겁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재판부가 하다못해 기각 결정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죠. 네. 실제 그렇지만 저희가 신청한 증거 방법 중에 기각도 한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관악청사 이전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증거보전 신청을 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없습니다. 아직도.
기각을 했는지 채택을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용을 했는지가. 이 이야기는 결국에 법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냥 시간을 끌고 판단을 회피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 그 선거 소송과 크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 소송에서 각 주의 법원이든 연방 법원이든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법원은 어떠한 식으로든 결정을 합니다. 기각을 했든 인용을 했든.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에 있는 제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해도 어떤 결정을 안 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오로지 시간 속으로 그냥 묻혀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현실적으로 선관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증거의 인멸 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뭐 법원에 그러한 사항의 중단을 요청하고자 해도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원을 성토하는 어떤 그 측면 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결국 재검표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저희들의 규정이 이거를 요약해 보면 재검표를 하되 사전에 이 좀 확인할 부분을 다 철저히 완벽하게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감정을 검증을 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 법원에 저희 이제 기일이 열리게 되면 예상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러한 원고 측의 이 소위 사전 절차, 사전 감정 등 이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해서 전부 또는 일부 수용을 해서 재검표로 갈 것입니다. 혹은 대법원에서 나름 판단하는 어떤 그 부분까지만 하겠다 하고서 그냥 강행적으로 재검표 기일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예 이렇게 저렇게 그냥 미루고 뭉개고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기일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결국 그 재검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전투표에 상당한 양의 어떤 그런 부정투표가 혼입이 되거나 또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작동으로 이를테면 어떠한 디지털 조작을 했다는 강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결국 재검표 실무를 통해서 또 실제 QR코드의 스캔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확인하는 이 재검표 검증 기일을 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법원하고 좀 다음 기일에서는 밀고 당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그러한 무결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재검표를 통해서 그러한 부정을 실제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3일 날 이제 그 변론 준비 기일 때 박정 변호사님께서 일단은 공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한 번 더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재검표 일자가 뭐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하실 건지 더 있을 예정인지, 그러면 만약에 재검표는 어느 정도 장기화될 것 같으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변론 준비 기일 또는 기일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대법관 네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약간은 좀 인포멀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정식 변론 기일은 그야말로 공개된 재판의 형태로 해서 굉장히 격식 있게 또 진행이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어느 형태가 되든지 간에 저희로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변론 기일 이후에도 다시 지금 우리 감정 신청을 세 건 했죠. 네. 네. 반드시 이 재검표 전에 감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감정 신청도 했고, 또 조회 신청 편조회 그 후에 했죠. 전에 했는데 받아줘서 보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도.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주장들을 대법원이 이제 어느 만큼 받아줄 것인지, 받아준다는 뜻은 말이죠. 받아준다는 뜻은 재검표 전에 대법원이 이제 그러한 사항을 전문 감정인을 참여 하에 다 일일이 확인을 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기일이 진행이 되면 이제 저희 재검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이 기일을 잡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한편으로는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또 이제 곧 또 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또 연말 연시에는 또 일정 기간 뭐 이런 재판이 잠시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휴정 상태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또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도 저희들은 또 내려놓기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 11월 중에 기일이 열리면 그때 저희들이 또 이 소송 전략을 정말로 잘 연구를 해서 이런 국민적 이 의혹 규명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장기화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막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그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예.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 재판은 있지 않았고요. 4.19 어그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법을, 그러니까 헌법을 쫓아서, 이렇게 법률을 쫓아서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우리 국민들은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니까요, 헌법이. 그래서 4.19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국민은 언제를 디데이로 잡아야 될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3.15 정신과 4.19 정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법원이 이렇게 불의를 이렇게 지연된 정의, 이미 불의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도발적이지만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점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셨고요. 꼭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 예, 유념을 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저희 선거 재판이 지금 12월 8일이던가요? 8일까지 지금은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쟁점은 좀 다르기는 하나 본질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공통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 우편 투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편 투표에서 가짜 투표, 가짜 투표지가 정말 많이 예, 지금 나와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계산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측 주장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고 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팩트에 지금 근거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지역에서 실제 선거인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100%를 넘는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 또 거기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뭐 사망자가 벌써,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다 그것이 파악되는지 참 의아할 정도인데, 사망자가 2만 명 이상 뭐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재판들이 저는 우리 대법원에도 정말 중요한 그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처럼 우리 대법원도 지금 6개월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선거 재판 지연에 대한 정말 많은 각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재판 선거 재판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한 저희들이 면밀히 예의주시해서 즉각 저희 재판의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주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사용된 것이 아닌 2014년경쯤에 사용됐던 투표지 분류기를 이제 뭐 조사용으로 좀 뭐 입수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형만이라도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아니 그냥 뭐 이미, 가능하시면. 예. 네,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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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뒤에 지금 한 대가 있는데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결국 성관위에서 공매를 한 거죠. 네네, 공매. 성관위에서 공매한 투표지 분류기 2014년도에 쓰였다고 하는 투표지 분류기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 참 우리의 어떤 그 참 힘의 한계를 좀 저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이러한 투표지 분류기에 가급적이면 실제 이번 선거, 즉 4.15 선거에서 사용된 그런 투표지 분류기와 동종의 어떤 그 제품 풀세트를 가지고 한번 다른 시범도 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표갈기의 어떤 그런 실제 상황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했는데, 하고자 했으나 투표지 분류기의 입수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그 선거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를 공급한 그 미루와 한틀 같은 이런 업체에서 저희 변호인들이 그 기계 한번 구경하는 것조차도 겁을 내요. 즉 우리들이 거기 가서 기계 한번 실물을 한번 보자 하는 것조차도 이 경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나간 기기를 구입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어떤 그 운영 프로그램까지 갖춰지지 않으면 제 기계의 좀 작동이 좀 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또 좀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투표기 분류기 본체는 저 뒤에 한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시다면 누가 좀 힘을 써주시면, 저 기계가 꽤 무겁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한번 보여. 이따가 끝나고 예, 뭐, 그렇게 네, 필요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고. 어쨌든 지금 저희로서 대당초 이런 기가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차게 다음 재판 날짜가 좀 정해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러한 소식도 알려드리면서 저희들의 소송 계획을 좀 피력하고 하기를 좀 희망했으나, 대법원에서 오늘 따지고 다음 재판 기회를 안 주는 그런 지금 현실 속에서도 어쨌든 중간 상황이라도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하자 해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은 절차에서도 여기 변호사 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이 유튜브 방송사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이 정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들 한 말씀씩 짧게라도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 네. 뭐 결혼하니까 하시죠. 어느 분이 시민분이 분석하셨는데 그 미국 지금 대선 부정선거나 우리 4.15 부정선거나 한바기로 처음에 이제 여론조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투표조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표조작이 있더라.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네 번째 단계는 증거인멸이 있다. 그런데 증거인멸 틈을 안 주고 미국은 상당 부분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점에서 법원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아까 저항과 관련해서 법적인 이제 한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소진되고 나면 그때는 그야말로 저항권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런 사태를 불러들이지 않도록 헌법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서 미 법원의 모범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좌우 돌아보지 말고 사법적 소임에 충실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그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신청을 한 것들 중에 결정을 아까도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정 내린 것이 거의 없고 지금 사시조의 우편 사시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지금까지 반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희망사항 아까 그 기자 말씀 그 질문사항을 제가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제발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대법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것도 결국 대법원의 의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열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열어야 될 그걸 의무사항은 없는 거죠. 사실 그게 의무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대법원의 그런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어떤 다른 분들이 뭐 비난을 하시든지 뭐 이상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법적으로 대응한다. 법에 따라서 승부를 한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 됐는데 그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 소송 대리인단 그리고 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소송과 연수글 소송 예, 그 소송 대리인단의 생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는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신청한 모든 증거 방법을 채택하면 우리는 부정선거 밝힐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있는데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을 대법원이 했다라는 명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명분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까지도 저희가 박탈해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끝까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관위 위원장 구성이 법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 위원장도 부적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의 치부가 그 법원의 치부가 될 수 있고 재판부의 치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재판을 한다는 게 시스템상으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특별검사제처럼 특별판사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아까 말씀 좀 드리려다가 제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방선관위원장까지 우리 현재의 법상 법관이 그 직책을 맡도록 되어 있다 보니, 근데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정행위나 선거 관리의 부실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도 막상 법원에서 그러한 사항을 쟁송을 통해서 어떤 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즉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또 지방법원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거 소송 부분에서도 좀 많은 쟁점들이 묻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해서 선관위원장들 앞으로는 판사를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직역에서 뽑자는 얘기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그래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 그런 부분에 최고의 공정성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직역이 또 법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장을 맡는 것까지는 그거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마치 선관위원장의 책임이냐 과도해석을 해서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그 선관위 직원들의 고의적이고 또는 중과실이 섞인 이런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해서 그냥 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법 절차를 통해서 제기된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자세가 법원에 저는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선거 재판에 어떤 무엇이 어떠한 문제가 확인된다 하여도 그것을 법관의 어떤 그런 책임과 연결시켜서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낱낱이 밝힘으로써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 권순일 그 지금 전 선관위장 그 질문까지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말 퇴임처가 굉장히 잘못된 것은 그 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재판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이죠. 대법관이면서 선관위원장이었는데 이 판관의 태도는 완전히 전무하다는 것이죠. 결론이 이미 그 합리적이지 않게 어거지로 불복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처럼 제가 볼 때 우리 대법원은 지금 보통 그 순간이 아니라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미대선 부정선거 문제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존속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시금석 위로 올라와 버린 것처럼 우리 대법원도 제가 볼 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저는 한마디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에 이어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대법관은 그 자리에서 아직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센터에 있는 사람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부에서 그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사태가 어느 정도로 굴러가고 있는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은 이 사안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위기라는 인식을, 인식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었다 나갔는데 부정선거가 되면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수준의 걱정을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조차 역사에 영원히 오명이 남는 흑역사로 갈 건지, 아니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그 방향에 설 건지, 이런 아주 심각하고 근본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소송 대리에 임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 절박함을 대법관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가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고요. 제발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나라가 이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제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저는 큰 하나만 또 죄송합니다. 그 방송하시는데 다들 욕을 못 낸데 이제 그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들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미디어 부분에 16가지 주장이 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의뢰를 해서 수사했는데 결국에 무혐의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그 주장도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압수수색 건수라든지 소환조사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또 불기소 유효소를 또 받아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수사에 대한. 지금 검찰에서 뭐 이렇게 불기소를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불기소를 했다고 하셨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를테면 그 명확한 어떤 증거가 아직은 안 나왔다든지, 또는 아직 쟁점이 조금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를 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검찰에서 이번 4.15 총선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검찰로서는, 저 자신이 이제 검찰에 오랫동안 공직을 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좀 이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검찰로서는 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선거 구조는 한마디로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서 정말 정권의 어떤 존망이 걸려 있고 나라 전체의 어떤 그 국익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어마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좀 이렇게면 검찰이 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명료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증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평상시와 달리 현재의 윤석열 검찰은 지금 정권이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지금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난리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정권에서 소위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어떤 저질렀다는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려고 하면 이건 검찰총장에서부터 검찰 전체가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수사를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아마 검찰도 이건 뭐 제 주관적 견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빨리 법원에서 뭐 하나라도 좀 어떤 확인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사전투표지에서 어떤 QR코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즉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사실이나 결코 그것이 검찰이 이 사회를 통해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저는 저 나름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검찰의 생각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너무 빼놨다. 예. 저는 말씀드려야 앞에 너무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주권소 국민인데 대표 맡고는 한상수입니다. 예. 지금 그 저희 아스팔트 블랙십 청년전사들, 블랙십 전사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무언가 좀 많은 기대를 안고 강원도 인제에서 오늘 좀 날라왔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은 도토호 변호사님과 유성수 변호사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아스파트에서 함께 투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힘은 좀 빠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 번 더 전화위복으로 생각을 해서 미국의 대선과 같이 맞물려서 민트혁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지금 그 블랙시 블랙 전사들을 더 결집될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이 자리에서 좀 피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4년간 태극기 그 집회 일에 그 함께 오면서 그 변화를 봤는데요. 지금 4.15 부정선거 이후에 두드러진 변화는 청년층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층에 굉장한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정선거 규명 운동은 지금 그 미국에서 순간적으로 크게 불붙었지만 이미 한국에서 먼저 불붙은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가 그 소비에트를 무너뜨린 독일과 마찬가지, 베를린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 거대한 그 체제가 무너지는 최전방에 아마 한국의 부정선거가 있고 본 게임이 미국의 지금 부정선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호나 그게 더 나아가서 정당에 대한 호호나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본 마음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부분 훼손을 막고자 하고 그 본질적인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차원의 가장 문명적인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러한 위대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 의미가 덜 보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불이 붙음으로 인해서 그 운동이 가지는 방향성과 의미가 더욱 본격적으로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4의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민주화에서 라틴 아메리카 그 서구 민주주의가 최초로 전파되었고 이민주화 물결에서 세계 각국의 신생 독립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제3민주화 물결에서 그 필리핀, 한국을 필두로 그 개발도상국에서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보다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선거로 변화되면서 그 사회주의권 몰락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약 40년 지난 오늘날 제4의 민주화 물결, 형식적으로 선거제도를 받아들였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허물어져 가는 데서 선거제도의 실질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혼을 살리려는 그러한 최전선적인 운동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 최전방과 본진에서 붙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문명사적 향방을 가르는 운동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부정선거 조작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신 분들 좀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결국 이 모두한 부정들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저는 이 유튜브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좀 이제 더 이상 양심의 어떤 그 자책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좀 자수해서 좀 우리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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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입니다.